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수험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긴장이 많이 되실 텐데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.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. 수능 100일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모집 정원의 65%를 뽑는 수시에 집중할지, 정시를 우선해야 할지 수험생 상담이 한창입니다. 아무래도 방학이니까 방학 때 잡아야지 다 좀 수월하게 9월달 모의고사도 보니까 방학 때 사탐을 좀 많이 파고 그다음에 수학 안 되는 부분 좀 많이 파고 있는 거거든요. 다음 달부터 수시 원서 접수에 들어가고 수능 전 논술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. 자신만의 시간 관리와 집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학습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에 지원하는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한 학습을 강조합니다. 상위권은 난이도 높은 심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 중하위권에서는 핵심 개념 정리가 더 강조됩니다. 중위권의 경우라면은 최소한 정답률이 50%, 60% 되는 문항들은 다 맞출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모의평가를 통해 드러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평소 해오던 학습 태도를 잃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.